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만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열심히 했던 사례고요. 시공 같은 경우는 약 9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공사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좀 규모가 있었던 거라서 내부 구조 변경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디자인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팁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타워팰리스에 사신다면 꼭 보셔야 될 영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실제 나와 있는 평형보다는 내부 면적이 조금은 좁아요. 왜냐하면 공용부 면적 같은 걸 내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실제 내부 면적은 약 5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방이 3개였던 구조였는데 저희가 비밀방 하나를 만들어서 방이 4개로 바뀌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별로 구조 변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트로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가서 공간별로 하나씩 어떻게 저희가 공간을 바꿨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현관부터 한번 가서 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줬던 부분은 천정 부분에 이제 간접 조명을 좀 넣었던 부분하고 오른쪽 측면의 장을 쭉 이렇게 통일감 있게 줬던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뒷면에 있는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벽체를 그 발페인트라고 하는 이제 페인트 중에 발레나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페셜 페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벽 자체가 돌 느낌도 나는 형태의 페인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색과 매칭되는 좀 진한 색깔로 현관에서 중심을 좀 잡아줬고요. 기존의 현관을 좀 이렇게 확장할까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같은 경우 기존에 이미 워낙 크고 또 복도가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단차의 구간을 별도로 이동하진 않았고요. 대신 우측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쭉 통일감 있는 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저희가 포인트를 준 거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구분을 하고 싶었는데 구분을 주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부 띄움 구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정리가 여기서 되면서 이쪽은 현관이고 이쪽은 거실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쪽에는 장이 쭉 있었고 이쪽 부분에 바로 이 주방 쪽에 들어갈 수 있는 팬트리 도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어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안쪽에 이제 팬트리가 있고 팬트리에서 다시 또 주방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보다시피 이쪽 같은 경우는 면을 깨끗이 정리하고 팬트리 공간은 아예 주방 쪽에서만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보시면 나중에 신발장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더 촘촘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현관 쪽에서 배치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통신함이나 이런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배관들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꽤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멍장이라고 해서 그냥 도어만 설치하면 실제로 내부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장이 들어가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D자로 따가지고 이렇게 제 계획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추후에 여기를 뭐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 살면서 많지는 않을 텐데 혹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선반을 빼가지고 도어 열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평상시에는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도 수도 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보시면 도어가 안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 같은 경우도 점검구로 열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수납도 할 수 있게끔 보시다시피 앞쪽까지도 수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일반적인 신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발장 내부에는 이렇게 서랍 하나씩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촘촘하게 수납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납을 일단 입구에서 계획을 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그 미적인 부분들을 충족하면서 기능적인 것까지 충족하면 가장 좋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미적인 부분 굉장히 통일감 있게 벽체를 디자인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수납까지도 충분히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벽체가 너무 이뻐서 실은 이 벽에는 정말 다른 것들을 뭔가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깔끔한 이 융 스위치로 배치를 해서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쪽 이런 벽면을 디자인할 때 많은 분들이 푸시풀 방식으로 많이 하세요. 푸시풀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형태로 마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벽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깔끔하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푸시풀 사용하는 거는 미적인 부분은 좋지만 아시다시피 손으로 매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문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여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용적인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긴 형태로 이렇게 이 손잡이로 제작을 했는데 보다시피 상부부터 하부까지 고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도어를 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도어와 도어 사이에 이 들어간 손잡이를 계획할 때는요 일반적인 그
푸시풀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간격이 살짝은 더 벌어지게 된다. 이 간격이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희는 이 간격이 조금 좁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은 이런 안쪽으로 넣는 형태보다는 외부의 손잡이를 고정하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도어와 도어 사이에 삽입하는 형태의 손잡이를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간격이 조금 일정하게 좀 벌려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 봐주시면 상부는 저희가 마감을 도장으로 했어요. 상부도. 그래서 보시면은 벽체, 천정 다 도장을 했고 벽체는 특수 페인트. 이 정도만 보셔도 아 여기 현장은 조금 고급 마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닥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천정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현관에서 일단 들어왔을 때 좀 개방감을 주기 위한 것도 중요한 요소였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한번 반대편 한번 볼까요? 이 공간이 이쪽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원래는 이렇게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걸어 들어오면 한 이 정도 시점, 이 정도 시점까지 복도로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꺾여야지만 이제 거실이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이 바로 여기 정면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이 가벽을 저희가 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현관에서 이쪽을 바라봐 주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개방감 있죠. 바로 주변에 굉장히 대형 주방이 보이고 또 측면으로는 넓은 거실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 이 거실 벽체 철거가 이 집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전까지는 이 집 자체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느낌도 있었고 막 동선도 막 이렇게 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